예. 그런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그만해도 돼. 자, 아이고 어쩌나. 장모님 이렇게 표정, 바다 코끼리 표정을 지어도 좋고요. 북극곰 표정을 지어도 좋아요. 제가. 아니 바다 코끼리 저기 표정이 뭔데? 그러니까 바다 코끼리 같으면 이렇게 딱 누워야 되잖아요. 일단 바다 코끼리는 손이 없어요. 누워야 돼. 표정을 잡는 거예요. 네? 누울 때 털어놓을 때 이렇게 들어놓는 거야. 이렇게. 따라해 줘, 해봐. 됐어, 이제 끝냈어, 끝냈어. 최강 1화 제3장 남재현 의사 폭탄주 사건. 10년 동안 추석 설 명절 동안에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요. 네, 친정을 가본 적이 없어요. 멀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당연히 안 가도 되는 걸 착각을 했어. 친정은 한 번도 못 가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억울하고 서러운 거예요. 차영은 오면은 맥주랑 소주도 한 잔씩 하죠. 그 집에, 네. 그 집에도 나가면 먹어도 집에 오면은 절대 입에 안 돼. 우리 사원은 여기 오면 아무도 없어.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정님이도 안 오고 했으니까 정님이 때문에 못 먹었지 뭐 오늘 한 잔 먹어야 되겠고. 네. 술 끊었다는데 거의 끊었다는데 뭐 술? 술? 아야야야. 내가 날 들고 가야지. 제가 아까 봤거든요. 여기 맥주랑 있는 거 소주. 네. 아니. 없어. 좀 무섭구나. 안 줄라 했는데. 예? 예. 내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봤어. 진짜 우리 정은이 엄마가 고생 많이 했죠. 내가 레지던트 1년 차 막 들어가기 한 달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너 한 잔 보여줄까? 네네네. 이 소주잔 아니잖아. 아니, 여기 소주잔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뭐야, 그래. 여기다만 넣으시면 돼요, 네. 나머지 내가 알아서 드게. 네, 예. 네. 이것만 넣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게 그 유명한 폭탄주라고. 누구 말 때나 우리 친척들이 뭐 잔에 나오는 거 보고 뭐 숲소리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소주가 독하니까 맥주를 이렇게 타서 먹는 거예요. 약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침대 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예, 옛날에 뭐 백납을 본다 하지. 약. 지금 먹는 걸 보니까 결혼 전에 그 어떤 분 공항 파원해 들었단 말이야. 공항 파원해 들었단 말이야. 놀랐어요. 그렇게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폭탄주 하지 말고 그 처음 봤으니까 우리 준비하지. 술 먹는 자세가 틀게 먹었어요. 한마디로. 그래 먹어서는 안 되지. 스트레스가 사실은 제일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많이는 먹지 말고 그냥 조금 먹고 그냥 취하지 않고 집에 들어갈 정도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술을 술 땡긴다 하면 입에 댔다 하면 뭐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먹죠. 정님이한테 물어보세요. 요즘에 그러고 그냥 정님이 그냥 9시만 넘으면 얼마나 전화가 저한테 들들들들 했는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술을 어떻게 이렇게 잔을 뚫고 먹어야지 병에다 왜 그래? 아 이렇게 아 이게 그 받침대라고 해가지고 술집에 가가 그런 먹을 바닥이 있는 모양이 있어.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제대로 먹는 거야. 네. 네 70이 넘어도 나 그런 저래 먹는 거 처음 봤다. 나도 처음 봐.
어떡해. 진짜 안, 붙어있는 것 같아. 컵하고 병. 어머, 저렇게 안정적일 수 있을까? 어머. 무슨 봉봉도 아니고.